놀라운 발견. 영적 에너지는 한번 그 다음에 해보세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우리 유전자는 생체 전자파라는 전자파. 전자파는 물리적 에너지예요. 그 생체 전자파에 직접적으로 지배를 받는다. 근데 그 생체 전자파, 물리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의 지배를 받아?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다. 네. 왜냐하면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보다 훨씬 더 강하다. 어떤 면에서 강해요? 영적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에너지다. 우리 인간 차원에서 볼 때는 기적적인 에너지예요. 네. 자, 그러므로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주고 있는 유전자는 결국은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죠? 그 영적 에너지라는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바꿔서 하면 무선적 뜻이다. 그렇죠? 그래서 뜻적 이렇게 해도 됩니다. 뜻적. 영은 영적 에너지는 진실의 에너지이기도 하고 또 뭐예요? 그 진실이 반대? 거짓의 에너지. 긍정의 에너지이기도 하고 부정의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이 영적 차원에 가면 서로 상반되는 영적 에너지가 있어요. 아시겠죠? 사랑 반대는 뭐예요? 증오, 분노. 진실 반대는 거짓. 선 반대는 악. 아름다움 반대는 추함, 더러움. 그래서 이 반대쪽으로 가면 전부 우리들의 뇌파는 베타파가 돼요. 그런데 진, 선, 미, 사랑 쪽으로 오면 다 뭐가 돼? 알파파가 됩니다. 네. 놀랍게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네. 그래서, 자, 그런데, 사랑? 사랑에도 두 종류의 사랑이 있어. 하나는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있고, 또 반대쪽에는 조건적 사랑이 있는데 그거는 명칭만 사랑이지 실속은 알고 보면 뭐예요? 이기심이요, 욕심이다. 자기중심적이다. 네. 무조건적 사랑은 누구 중심적이에요? 네. 상대방 중심적입니다. 네. 조건적 사랑은 자기 중심,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조건이 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만 나는 사랑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건 이기심이죠. 그렇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선택의 선택권이 없어요. 누구 중심적이야? 나 중심적이고 상대방의 선택은 나 중심적으로 결정이 돼야 돼.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은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네, 상대방에게 넘겨줍니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내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아. 크, 이게 사랑이야. 이거는 우리들에게는 불가능이야. 아시겠죠? 이거는 놀라운 사랑이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사랑은 변치 않을 거야. 그게 이제 진짜 사랑이겠죠. 그렇죠?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부른다. 또는 뭐라고 부른다? 영어로 grace라고 부른다. grace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절대로 그 상대방에게 주어지는 사랑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가장 고귀한 특징은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네, 상대방에 있다. 우리에게 있다. 는 겁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서로 상대방의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조건 없이 상대방을 사랑한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천국이 될 수 있어. 근데 조금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난장판. 이래서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상대방이 나를 죽인다 해도 나는 뭐예요? 너를 용서하고 사랑한다. 그렇게 되면 다 죽이지 뭐. 그게 난장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난장판이 안 되려고 그 무조건적 사랑을 무엇으로 바꿔치기 했어요? 조건적 사랑으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적으로 해보니까 서로 이기적이 돼버리고 욕심쟁이들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난장판이 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 난장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짜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하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오면 천국이 된다. 자,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은 한편으로는 천국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난장판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에 딸렸어요? 그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의 심보에 딸려 있어. 아, 그래? 그러면 뭐, 어?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그거는 결국 누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진짜 무조건적 사랑답게 받아들이면 천국이 됩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면 얌체가 돼요. 그러면 선택의 자유를 준다고? 내가 어떻게 해도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사랑한다며? 그러면 뭐 나는 뭐 막 살지 뭐 가지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얌체 심보라 그래. 그래서 얌체들이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난장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천국이 돼?
얌체가 되기 싫은 사람들. 예. 얌체가 되기 싫은 사람들은, 이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이야,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답다면 우리의 유전자들은 항상 뭐예요? 생기가 넘치게 받아서, 예, 넘치게 생기를 받아서 항상 뭐예요?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고, 그러면 항상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예, 절대 병이란 건 걸릴 수가 없나. 예. 근데 그런 상태를 천국이라 그래. 아시겠죠? 예. 즉, 무조건적 사랑이, 예, 순수하게 받아들여진 상태. 그 상황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면, 그러면 천국은 어디 있는 거예요? 네 안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이 내 안에 있게 되면, 그렇게 밉던 사람이 용서가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조건적으로, 우리가 세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 네. 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들의 본성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본성은 뭐예요? 조건적입니다. 이기적이지.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본성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질은 안 바뀐다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뇌파가 바뀌어야 되는데, 뇌파를 바꿀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영적 에너지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그거는 하나님이 가진 영적 에너지야. 그러니까 그것이 영적 에너지이면서도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생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꺼졌던 유전자도 켜지고 망가졌던 유전자도 다시 복구가 되고,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망가진 유전자가 이 영적 에너지로 복구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복구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암세포 안에는 여러 개의 망가진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망가져서 변질되고. 그것은 한번 망가져버리고 변질되면은, 그거는 영영 그렇게 변질된 채로 있다가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여러분, 강의 들은 대로 이제 답변을 하면, 여러분 답변이 뭐가 돼야 돼요? 회복할 수 있다.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왜? 유전자는 변하니까. 네. 변하니까. 무엇에 따라서 변하니까? 네. 선택에 따라서 변하니까. 내가 옛날에는 잘못 선택해서, 부정적으로 선택해서, 부정적으로 망가졌다면, 부정적으로 내 유전자가 변질됐다. 이 유전자는 글자이기 때문에, 글자는 한번 썼다고 해서, 그냥 안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글자는 내 마음이 변하면 글자도 변해요, 안 변해요? 편지 썼다가, 아니야 하고, 다시, 편지 쓰면 글자가 변해요. 글자, 그래서 글자는 마음, 뜻에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내 뜻이 바뀌면, 예, 예, 뜻이 바뀌면, 결국 내 뜻이 바뀌면, 나의 뇌파도 바뀌고,
뇌파가 바뀌면 생체 전자파가 바뀌고, 생체 전자파가 바뀌면 유전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도, 세포 안에도, 탁, 이 알파파가 탁,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탁 됐을 때, 알파파가 되면 이 유전자가 회복하는 방향으로 유전자가 작동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냐면, 여기 보면, 자, DNA 회복 또는 DNA 복구. 사실 영어로 하면 DNA repair라고 합니다. repair라는 것은 복구, 수리 한다는 말입니다. DNA는 유전자는 망가져 있을 때 복구가 가능하다. 어떻게? 자, 지금 여기 있는 유전자의 상황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 결합이 이 염기들의 결합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귀퉁이가 떨어져 나갔어.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모양이 찌그러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런 게 나타나면 유전자는 이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변질이 되면, 여기에 이제 새 아저씨가 나옵니다. 소방관 아저씨, 그 다음에 수리공 아저씨, 그 다음에, 바느질 아저씨. 자, 바느질은 좀 여자로 그려놨으면 어울렸을 텐데, 아저씨로 그려놨어. 그 이 세 가지 물질. 자, 소방관 아저씨, 수리공 아저씨, 바느질 아저씨. 이런 이게 세포 안에 아저씨들이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아저씨인 것처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밖에 없어요. 이 세 아저씨가 아니라 세 종류의 물질이 있다. 그래서 이 소방관 아저씨 역할을 하는 유전자 복구 물질이 있다. 수리공 아저씨 역할을 하는 DNA 복구 물질이 있다. 그 다음에 바느질 아저씨 역할을 하는 복구. 세 가지 복구 물질입니다. 그래서 복구 물질인데 좀 더 이제 학술적으로,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세 가지의 DNA를, 망가진 DNA를 복구시키는 효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과학적으로 정확해. 그러니까 repair는 복구입니다. DNA 유전자 repair 복구. 그다음에 물질 대신에 효소라는 말을 씁니다. enzyme. 그러니까 DNA repair enzyme이 몇 가지가 있다? 네, 세 가지가 있다. 세 종류의 복구 물질이 있다. 이 복구 물질만 생산이 되면 유전자는 망가졌더라도 복구가 된다.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소방관 아저씨는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 이 소방관 아저씨는 항상 유전자를 쭉 점검합니다. 전체적으로 댕기면서 점검해요. 점검하다가 이런 변질된 부분이 탁 나타나면, 아! 변질됐구나. 그런데 이 소방관 아저씨의 특징은 뭐예요?
이빨이 아구가 잘 발달해 있다는 겁니다. 아구가 발달한 이유는 뭐냐면 이 변질된 부분을 어떻게 잘라 내버리는 거야. 잘라 먹어버리는 거야. 잘라 먹어버리는 거야. 보세요. 잘라 먹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아저씨, 소방관 아저씨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 다음에 잘라 먹으면, 먹고 나면 이제 여기에 빈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수리공 아저씨가 여기에 찌그러졌던 변질된 DNA가 이제 소방관 아저씨가 잘라 먹어버렸으니까 새 DNA, 새 부속품을 가지고 와야지. 그런데 이 부속품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보면 DNA 치면 노란색 DNA, 빨간색, 초록색, 청색. 그런데 이 네 가지 DNA 중에 딱 맞는 본래 부속품하고 똑같은 거를 새 부속품으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딱 끼워 맞춰요. 깨 맞춰주면 그 다음에 바느질 아저씨가 와서 착 마무리를 착 꼬매버리면 짜잔! 완전히 정상적인 새롭고 정상적인 유전자가 돼버려. 이러한 현상이 여러분의 암세포 속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암세포는 어떻게 될까?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면 암은 자연치유 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예. 여러분, 지금 현대의학계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제로는 한계가 있다. 현대의학에서 그렇게 느껴요. 그리고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치료로서는 암을 완전히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현대의학계는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치료로는 치유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당연하게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내가 암 환자가 아니다가 암 환자가 된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내가 암 환자가 아니었다고 해도 내 몸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산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있었지만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노란색 물질이 갔다가 왔다가 하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T세포가 생산해서 암세포를 다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면역력이 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이가 50이 딱 되면서 암 환자가 돼버렸다는 말은 내가 이제는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게 됐다. 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게 됐다. 꺼져버렸다. 너무, 그렇죠? 기가 막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를 하려면, 그 자연 치유가 매일 내 몸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자연 치유가 다시 어떻게 시작하면 치유가 돼. 그러나 병원은 세주는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치료는 암세포만 죽였지
유전자가 꺼진 것은 다시 켜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유전자가 꺼져 있어서 그 생긴 암세포를 죽여주지 못하니까 내가 암 환자가 됐는데, 그 암 환자가 됐어. 이제 암이 찍어보니까 암이 나와. 그러면 그것만 죽이자? 그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다 죽였다고 합시다. 성공적으로. 그러면 다 죽이고 나면 그 다음 날로 또 뭐예요? 암세포 또 생겨.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생겨서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데, 그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 치료 때문에 나의 T세포도 같이 뭐예요? 같이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T세포도 다시 어떻게? 다시 생산되어야 돼. 다시 생산되어서 T세포가 내는 면역력을 회복시켜야 돼. 아시죠? 그런데 T세포를 만들어도 계속 나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지 뭐요? 않고 있어. 즉 나의 내면의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다고. 내 마음의 변화가 오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T세포가 다시 재생이 돼도 유전자는 꺼져 있어. 그런데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는 점점 한 달, 두 달, 석 달. 그래서 한 6개월 되면, 재발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재발한 것이 재수가 나빠서 재발한 게 아니에요. 재발은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재발은. 그래서, 그래서 요즘은, 현대의학계에서도 완치라는 말을 안 쓰더라고, 이제. 안 써야죠. 왜요? 암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게 완치가 아니니까. 그렇죠? 뭐가 강해져야만 완치가 돼? 면역력이 강해져야만 매일매일 또 새롭게 생기고 있는 암세포를 계속 지속적으로 죽여줘야만 그게 완치지. 그렇죠. 그거를 확실히 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확실히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이 꼭 저한테 나중에 이렇게, 박사님,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될까요? 정리가 안 됐어. 아시겠죠? 딱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뉴스타트는 왔는데 뉴스타트를 몰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 그렇구나. 결국 암의 완전한 치유는 나의 면역력의 회복밖에는 없구나. 그거를 탁 알면, 그리고 항암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면서 뭐도 같이 죽이기 때문에, T세포도 같이 죽이기 때문에, 면역력도 같이 파괴하기 때문에, 치유란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완치된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관해라고 부른다. 관해. 어려운 말이에요. 저도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의과대 이런 단어를 안 썼거든요. 관해. 그런데 요즘 현대의학이 점점 발전이 되면서 아 완치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구나. 관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완치된 상태처럼 보이고 보이는 것. 그러나 언제든지 질병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관해라고 그래. 그리고 이제 기대 수명이라는 말을 써요. 기대 수명. 기대 수명.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해도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떻게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완치됐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관해까지는 갔는데, 그러면 관해 상태는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대할 수 있는 수명은 뭐 2년이다, 3년이다, 5년이다. 이렇게 기대 수명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 뉴스타트를 해서 생기를 받아서 T세포 유전자가 켜지면 그것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내가 암 환자 되기 전 상태로 회복하고 있다고. 그래야만 완치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T세포가 다시 암세포,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죽여줄 수 있는 옛날 상태로 돌아간다면, 그리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면, 그거는, 그때는 완치죠. 그때는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 방법을, 그 항암 치료제를 1차 항암, 1세대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1세대. 예, 1세대 항암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1세대 항암제는, 이거는 도저히 이 한계에 부딪혔다. 우리 의학계에서도 이거 힘들다. 왜? T세포까지 죽이고, 머리 빠지고, 온몸 세포들을 어떻게 다 죽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점점 1세대 항암제에 대하여 회의를 품고, 어떻게 하면,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그런 항암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새로 만들어낸 항암제를 무슨 항암제라 불러요? 네, 표적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이 표적 항암제는 그래서 암 T세포를 안 죽이고 암세포만 골라서 성공적으로 암세포를 다 죽였다 합시다. 그 상태도 관해 상태예요. 언제가 돼야 완치 상태예요? T세포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면역력이 회복될 때까지는 관해 상태지, 치유 상태는 완치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표적 항암제로 성공적으로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했다, 죽여버렸다 합시다. 그러나, 여러분, 암세포가 다 죽어버려도, 암세포는 치료가 끝나면서 다시 어떻게? 다시 새로 생기기 시작하죠. 그 모든 사람 몸속에서 유전자는 항상 변질되니까. 그래서 암세포가 생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표적 항암제가 나왔다 해도, 암의 완전한 치유를 바랄 수가 없다는 거. 그런데 참, 이 표적 항암제는 정말, 정말 우리 의학이 참 발달했구나를 느끼게 하는 항암제예요. 그러면 이 암세포도 이제 모든 세포들은 자기는 무슨 세포다, 어떤 세포다라고
라는 것은 유전자에 특징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유전자, 나는 이런 세포다라는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문패를 탑니다. 나는 간세포다. 그런데 이제 간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면 나는 간세포지만 암세포다. 이렇게 문패를 달아요. 그 문패를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야. 그래가지고, 항암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 그 문패 달린 놈들만 공격하도록. 그 문패를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문패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문패를 만들어서 붙였더니, 어떻게? 금방 공격이 와. 근데 암세포들, 이상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문패 바꾸자. 참, 이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 항암제는, 정말, 얼마나 웃어요. 문패가 달렸구나. 그러면 저 문패 있는 놈만, 뭐예요? 문패 달린 놈만 공격하는 약을 개발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지식도 발전하지만은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 큰 전쟁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 하다 보면 그래서 표적 항암제 특징은 이겁니다. 처음에 딱 쓰기 시작하면 암이 쑥 줄어요. 왜? 막 문패 있는 놈만 당하니까. 얼마나 효과 좋은지 몰라. 그래서 첫 달 사용하면 암세포 쑥쑥쑥 줬는데 사용할수록 이게 암세포 죽는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해. 왜? 암세포들이 약 싹 발라가지고 어떻게 문패를 바꾸니까. 네. 이래가지고 3개월까지는, 효과가 좋구나. 그런데 3개월 지나서 4개월째 들어가면서부터 효과가 떨어지고, 5개월, 6개월 되면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효과가 좋은 표적 항암제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1차 항암제로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일단 1세대 항암제로 써보고, 1세대 항암제는 이렇게 썼다 보면 또,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하고 보면, 얼마까지는 갈 수 있어? 6개월에서 한 2년까지는, 다 나왔네? 이럴 수 있어. 그래서 길게 잡으면 2년도 되고,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는 야 단한 것이다. 얼마나 좋아. 그러나 이제 의학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재발하면 쓸 약이 있다고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표적항암제. 자, 근데 그러니까 이제 표적 항암제도 처음에는 이야 이제 암은 완전 정복했구나 그런데 실망해 버린 거예요. 내성이 금방 생기는구나. 요것들이 문패를 어떻게 금방 바꾸는구나. 뭐하고 똑같냐면 농약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농약 처음 나왔을 때는 쓰면 뭐예요? 벌레들 다 죽어버려. 너무너무 효과 좋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했으면 어떻게 돼요? 아, 참, 저 작년보다 효과가 안 나. 왜 그래요? 그, 살아남은 놈들 있죠? 무슨 종들? 아, 악바리들이. 악바리들이 유전자가, 유전자 변해가지고, 작년에 썼던, 그 농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악바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농약 이제 두 배로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3년째 되면 세 배, 네 배로 쳐야 돼. 나중에는 비싸서 그 농약 뭐, 그건 너무너무 많이 써야 되니까. 이런,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암세포도 생명체 아닙니까? 그렇죠? 는 살아남기 위하여 서로 최선을 다해서 싸워요. 그래서, 아, 표적 항암제가 나오더라도 그런 현상, 내성이 생기고, 문패를 바꿔버리고,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결국은 인간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뭐가 들어와야 이길 수 있어요? 예, 네, 꺼진 유전자 생기가 들어오면 이겨.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 생기를 받는 뉴스타 되신 것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예.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의사들이, 의사들은 잘 알죠? 사람들이 암 환자가 된 것은 면역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될 항암제는 뭐예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약을 만들면 이거는 대박인 거야. 아시겠죠? 근데,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약이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입에서 지금, 없지요! 탁 하고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약이라는 것은 물질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면역력이 약화된 이유는 뭐예요?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래. 기가 막혀서 그래. 생기가 막혀서 그래. 그 생기는 영적 에너지라고요. 영적 에너지를 물질로 만들 수 없다고. 그러니까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물질, 약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왜? 내 면역력이 지금 약화되어 있는 이유는 그 면역 물질,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기가 막혀서 꺼져버려서 그래. 아시겠죠? 그 생기가 막혔으니까 이 노란색 물질 며칠기를 조절하는 힘이 약해서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고 이게 잘 안 돼서 암 환자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생기만 다시 받으면 면역력은 당연히 회복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면역력을 실제로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물질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의학에서 잘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 이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소위 면역항암제를 만들어낸다면 이거는 진짜 뭐예요? 대박이야. 왜? 암 환자가 된 이유는 면역력 때문에 됐으니까.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약이 있다면 이건 진짜 대박이지.
그래서 과학자들은 뭐를 모르니까, 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생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물질에다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물질.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인간들도 정말 기발한 거예요. 그 표적항암제 세상에 문패도 발견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물질을 한번 그 약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대박 나는 거예요. 면역항암제라는 게 뭔가를 간단하게 좀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자, 여기는, 요거는 T세포, T셀. 요거는 갈색세포는 cancer cell, 암세포. 그래서 암 환자들은, 암 환자들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도 몸에 암세포가 있기 때문에 항상 피 속에서는 T세포와 암세포가 어떻게 조우를 합니다. 만난다고, 우연히. 만나면 모든 암세포는 이 T세포에게 자기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암세포죠. 그 여기 이제 암세포의 신분증이에요. 신분증을 딱 그러면 T세포는 신분증을 딱 스캔을 합니다. 뭐 요즘 QR 코드 이런 거 비슷해. 그래서 예방 접종 완료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제 자 그러면 T세포는 뭐 한다고? Recognize, recognition. 아, 너는 암세포구나라고 인식합니다. 그 recognition 이란 말, 인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T세포는 암세포임을 먼저 인식을 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T세포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신원을 확인하는 창구야. 이 보라색 창구는 T세포 창구. 근데 T세포는 이런 창구, 민원 창구도 있어. CD28이라는 민원 창구가 있는데, 이 민원 창구는 뭐 하는 창구인지 과학자들이 몰랐어요. 근데 연구를 계속해 보니까, 일단 신원을 확인하고, 너는 암세포구나. 확인했는데, 그리고 이제 암 환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T세포가 유전자가 꺼져 있고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T세포하고 암세포 만났어. 그래서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너는 암세포구나. 그런데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근데 암 환자들의 T세포는 안 죽여. 그러니까 암세포가 자꾸 늘어나죠. 그렇죠. 자, 그러다가, 여러분, 이 T세포가 점점 강해지면, 생기를 받아서 강해지면, 이 암세포가, T세포가 점점 강해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암 면역 무슨 현상? 균형 현상이 일어나서 드디어 암 무슨 상태? 동면 상태로 들어갔다가 이제 T세포가 더 강해지면 암세포를 죽여요. 죽이는데 이제 암 환자인 상태에서는 그냥 너는 암세포구나라고 암세포의 신분을 인식만 할뿐안 죽여요. 그리고 헤어져. 그래.
T세포가 암세포한테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너 암세포구나. T세포세요? 암세포는. 근데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요? 그 T세포가 뭐라 그래요? 아, 요새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 아, 근데 이 사람이 또 기가 막힌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다가 또 속상한다고 술만 처먹고 술도 들어오고 맨날 삼겹살 들어오고 나는 죽겠어. 죽을 지경이야. 너는 좋겠다. 암세포. 예, 우리는 살만합니다. 저 T세포 어르신도 빌빌하고 그래서 헤어져요. 근데 이제 생기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T세포 유전자가 점점 켜지면서 T세포가 강해지면 이제 암 동맹 상태를 거쳐서 T세포가 더 강해지면 T세포가 이제 죽이죠. 그 T세포가 점점 강해지면 이 암세포가 그거를 눈치를 채고 아까 이 민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던 이 CD28이라는 창구에 이 새로운 서류를 제출합니다. 민원 서류를. 이 B7이라는 서류예요. 그래서 CD28에서 T세포가 이 민원을 접수를 합니다. 근데 이 접수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드디어 T세포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여기 암세포 이 암세포 쪽으로 주면 암세포가 죽어요. 그러면 이 민원은 무슨 민원일까? 암세포가 이 민원을 제출하니까 T세포가 죽여줘. T세포는 지금 유전자가 잘 켜지고 강해졌어. 그래서 암세포가 뭐예요? 아이고, 우리는 이 사람 몸에서 더 이상 살기가 뭐예요? 힘들겠다. 그러면 B7, B7 민원 서류를 제출하니까 T세포가 죽여줘. 참 신사적이에요. 그럼 이 B7 서류는 뭐예요? 죽여주십시오. 사망을 신청합니다. 왜? 당신이 이렇게 T세포님이 이렇게 강해졌으니 우리는 앞으로 가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사적으로 해요, 몸에서. 예. 아시겠죠? 과학자들이 요거를 알았다고. 요걸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가짜로 만들어. 제약회사에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주사를 주면, 요 가짜 민원 서류가 이 창구에 접수가 되죠. 그러면 T세포가, 암세포가 죽여달라고 그러네? 그래서 속아가지고 암세포를 죽였죠. 아시겠죠? 그럼 암세포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상하네, 이거? 우린 죽여달라고 그러지, 뭐요? 안 한대. 이래가지고, 이 가짜 민원 서류를 막는 물질을 만들어. 그러니까 싸움이에요. 끊임없는 싸움.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면역 항암제를 개발했을 때는, 와! 놀랍다. 그랬는데, 여러분. 암세포도 문패를 바꾸고 그러듯이 암세포도 뭐요? 다
살구니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나왔을 때 면역 감정할 때 노벨상을 줬어요. 이제야 이 제약 업계에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약을 만들었구나. 그러나 면역력을 실제로 강화시킨 거요? 아니요. 면역력은 그대로 있어. T세포는 그대로 있어. 그저 가짜 민원 서류를 제출한 것밖에 없어. 그래서 면역 항암제는 써보고 하니까 결국 암세포들이 아주 영민한 암세포들이 어떻게 알아채버렸어. 그래서 드디어 혹. 그 요즘 뭐 면역항암제 인기가 완전히 뭐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죠. 그래서 면역항암제는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암 종류는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의사들이 면역항암제에 대해서 기대를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자, 그게 이제 면역항암제가 일반 항암제가 제 1세대 항암제, 그 다음에 표적 항암제가 2세대 항암제, 그 다음에 면역 항암제가 3세대예요. 지금 현대 의학계는 제 4세대 항암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 항암제로는 암을 이길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4세대 항암제. 네. 제4세대 항암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제가 오늘 강의 시작하기 할 때 보여드린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이 4세대 항암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카이스트가 주도적으로 잡고 개발해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말을, 이거는 cancer는 암이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을 reverse라고 그럽니다. 되돌려 놓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리버스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일로 가다가 되돌아와 하는 것처럼, 그래서 리버스 명사로 하면 리버전. 그래서 이제 암을 다시 되돌이킨다. 그래서 복귀한, 되돌아가기, 회복, 복귀, 예, 암 복귀 현상을 이용하자. 자. 그래서 여기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여기는 이게 지금 카이스트에서 나온 그 논문에서 제가 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게 이제 정상세포. 그래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되기 위해서는 이 높은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야 돼. 그러면 과학 그 이 암세포로 하여금 이 높은 아리랑 고개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아리랑 고개를 어떻게 낮춰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만 낮춰져도 암세포는 쉽게 어떻게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랑 고개를 낮춰주는 물질이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러면 이제 제약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
이 물질들을 자회사에서 비슷한 유사 물질을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물질들은 이 아리랑 고개를 낮췄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물질, 이 다섯 가지 물질들은 다 우리 몸 안에서 정상적으로 유전자가 생산해낼 수 있지만 이게 생산되고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리랑 고개가 너무 높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건강한 사람들의 몸에서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가다가 조금만 그래도 생기를 받으면 네? 또 어떻게? 유전자가 켜져서 이 물질들이 또 잘 생산되면 아리랑 고개가 낮아져서 암세포로 변했던 암세포가 어떻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또 정상이 또 일로 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왔다 모든 사람 제 몸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그건 여러분들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게 기가 막힌 스트레스 상황이 너무 뭐예요? 오랫동안 유지됐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아리랑 고개를 낮춰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생기를 어떻게 왕창왕창 더 받으면 되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그런데 뭐 이제 앞으로 과연 이런 물질을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도 의문이에요. 지금 기대를 크게 걸고 있어요. 이게 제4대 항암제입니다. 이때까지 나온 출연한 항암제보다는 이제 최고로 좋은 항암제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제4세대 항암제 기다리겠습니까? 생기! 그렇지. 생기를 딱 받으면, 여러분 몸 안에 준비되어 있는 유전자가 켜지면, 그렇죠.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잘 생산하게 되면, 예, 유전자가 점점 정상적으로 복구가 돼서, 그렇죠.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제4세대 항암 치료를 이미 시작하고 계신 것이다! 아시겠죠? 저! 예. 네. 바로 그래. 그러니까, 이 뉴 스타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최고의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라는 의미에서 여기 여기 이 만화 재밌는 글짓기 예를 하나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초등학교 이제 들어갔어요. 일기가 병원에 간 날. 감기에 걸렸다. 유치원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생이 되고 병원에 자주 가는 것 같다. 나이는 속일 수 없나 보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제 3세대 면역 치료도 받고 있고 제 4세대 뭐예요? 암 복귀 치료도 받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표적 항암제도 지금 생산되고 있다. 와, 최고죠.